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만약 한 잔의 물이 기적을 만들어준다면 어떨까요? 이곳은 프랑스 남서부 피레네 산맥 기슭의 루르드라는 곳입니다. 1858년, 천식을 앓고 있던 14살의 한 소녀 앞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샘물을 마시라고 했고 소녀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앞다투어 루르드를 찾았고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Ce qu'on appelle un miracle à Lourdes, des guérisons du cœur, des personnes qui viennent à la grotte et qui repartent différent de ce qu'ils étaient quand ils étaient venus, en délestant des fardeaux, des lourdeurs. 그 후 매년 600만 명의 순례자들이 찾는 이곳. 과연 사람들의 믿음처럼 루르드의 기적은 사실일까요? Nous sommes convaincus que d'une manière ou d'une autre,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l'eau de Lourdes guérit. Provoquer peut-être un miracle, que ce soit un miracle physique ou un miracle spirituel. 오늘 우리는 물이 만들어주는 이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잔의 물이 건강을 되찾고 생명을 살린다. 치유의 물, 힐링워터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패션, 예술, 요리의 나라 프랑스. 이곳 파리지앵들도 좋은 물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합니다. 요즘 물에 대한 애착과 안목이 있는 프랑스인들이 찾는다는 파리의 중심지 생토노르에 위치한 워터바. 이곳은 세계 최초로 생긴 워터바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들여온 약 100여 종의 고급 생수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La clientèle du water bar qui cherche de l'eau, c'est une clientèle parisienne ou internationale. C'est une clientèle qui est curieuse et qui a envie de découvrir de nouveaux produits et de nouvelles eaux. C'est une clientèle qui est habituée à boire de l'eau lors de son repas. Mais qui, au lieu de prendre les grandes marques que l'on connaît en France, souhaite découvrir de nouvelles eaux venues d'ailleurs pour voyager un petit peu. 일찍부터 물에 대한 관심이 큰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오사카에 위치한 이곳은 일본 최초의 물카페입니다. 커피나 차 대신 물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これ、やばけ。はい。飲んでみてください。やばけ、あの、気候気味でどうなんですよ。はい。昔のこの、パカパカやったら、本当にね。でしょ?やっぱり、小さい時やっぱり。추천받은 물이 무척이나 만족스러워 보이는데요. 일본 전국에서 나는 500종류의 물 중에서도 이름난 물만 엄선했다고 합니다. 30제곱미터 남짓에 아담한 규모. 1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고작이지만 이곳을 찾아 물을 맛보려는 손님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와 기호에 맞게 물을 직접 맛보고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물에 대한 요구가 세계적인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을 사 먹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대형 백화점의 식품 매장. 2009년 처음 문을 연 이 워터바는 국내외 고급 생수 100여 종을 진열 판매하고 있습니다. 9일째 두 가지고요. 미국산 두 가지, 프랑스 한 가지, 호주 한 가지, 노르웨이 한 가지. 전체 그 7종 구매를 하러 나왔습니다. 한 통에 500원에 팔리는 물부터 비싼 것은 무려 2만 원이 넘는 고가품까지 있습니다. 일반 생수에 비해 가격이 두 배에서 열 배 이상 높지만 꾸준한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바리스타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이게 물의 성분에 따라서 커피 맛이 틀려지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각국 나라의 성분이 틀린 물들로 이제 커피를 추출해서 먹어보려고 구매를 했어요. 그렇다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물을 구입하는 걸까요?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는데요. 지금 몸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지긋하신 어르신들도 많이 호기심을 보이시고 자기 몸에 맞는 물들을 많이 찾길 원하세요. 물을 사 먹는다는 얘기가 봉이 김선달 얘기만큼 허황하게 들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웰빙 바람을 타고 물을 사 먹는 건 어느새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됐는데요. 좋은 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이색 직업도 생겨났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워터 소믈리에, 물맛 감별 전문가입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물을 고객의 취향에 따라 추천하고 서비스하는 일. 수백 종의 생수 중에서도 가장 좋은 물을 선택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웰빙에서 힐링에서 힐빙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정보 좀 보다 보니까 그 지금 현대 시대에 물의 안정성이 조금 왠지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안전한 물을 먹고 있는지도 궁금했지만 의뢰에 믿고서 먹었어도 그래도 요즘은 또 시대에 맞춰서 브랜드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패션이 되는 물이 또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워터 소믈리에 자격 검정을 해서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좀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직은 많이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종류의 물을 좀 드셔보셨나요? 지금 세 가지요. 좀 다르세요? 어떠세요? 다르긴 다른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 보이는 물도 맛과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는데요. 이 워터 소믈리에 교육 과정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커리큘럼을 보니 물의 역사, 물과 건강, 맛있는 물의 정의, 물맛 감별 등이 눈에 띕니다. 국가에서 교육하는 것이고 수료 후에는 검정 능력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한 다음 호텔이나 유명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그 미슐랭 가이드 3스타 레스토랑에서는 워터 소믈리에 채용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음식과 물의 조화에 대한 부분을 되게 대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와인이나 알코올 음료는 건강을 해친다는 그 고객들의 그 입장을 반영해서 최근에는 물과 음식에 대한 그 조화들을 많이 그 해주고 있습니다. 물맛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단언컨대 오산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맛을 보고 물을 감별해낸다는 이 사람. 워터 소믈리에로 근무하고 있는 김도영입니다. 경력 4년의 김도영 워터 소믈리에. 지난해 국내 대회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워터 소믈리에는 물맛을 감별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취향에 맞게 또는 고객에 맞게 물을 추천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워터 소믈리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인을 감별하듯 물을 감별한다?
김도영 워터 소믈리에와 함께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총 7종류의 물을 준비했습니다. 천연 광천수, 미네랄 탄산수, 약 알칼리수, 해양 심층수, 지하수, 빙하수, 혼합음료 등인데요. 쉽게 맞출 법하다 싶은 것도 있고 어렵다 싶은 것도 있습니다. 맛, 색, 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물감별.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향을 맡고 맛을 보고 색과 밀도도 감별의 기준이 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혀에 남는 여운, 즉 끝맛까지 본 후에야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경도가 낮지 않은 연수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약 알칼리성 물에 가까운 물로 생각이 됩니다. 정답입니다. 목 넘김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경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 그래서 해양 심층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시 맞췄습니다. 지하수 중에서 우리 국내 생수로 하겠습니다. 그 혼합된 탄산 음료, 이제 빙하수, 천연 탄산수, 약간은 짭조름한 짠맛을 느끼면서 뒤끝에서 약간의 그 쓴맛이 긴 여운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문인데, 천연 광천수 중에서도 좀 해외 광천수가 이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수입 생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놀라운 신공. 그렇다면 김도영 워터 소믈리에가 말하는 좋은 물이란 어떤 물일까요? 그 지방의 음식에는 그 지방에서 나는 와인이 가장 적격인 것처럼 물도 똑같습니다. 내가 자라난 곳에서 먹어왔던 물이 가장 좋은 물이 되겠죠. 물자랑 할라치면 빠질 수 없다는 마을을 찾아 순창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수확이 한창인데요. 이곳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수 마을입니다. 100세 이상 인구와 8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유난히 높아서 장수 마을이 됐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 가치 있고 건강한 노년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겠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것이 비법이라는 장수. 좋다! 신난다! 88이요. 식사도 잘하고 술도 한 잔씩 잘하고 시조도 잘하고 다 잘해요. 선생님 시조 한 수만을 뻗으세요. 응? 시조. 시조를 한 이해요? 팔만 이다. 그런데 이 마을이 장수 마을이 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청계리 마을의 장수 비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물이 너무너무 좋아요. 물이 너무 750m 파갖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옛 순창 군 사람들이 다 질러가고 전주 광주서 다 와서 질러가요. 너무 좋아요. 이 마을에는 기막힌 우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물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발길이 늘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요. 인근 사람들에게는 건강물이라고 입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건강물이 있다고 해갖고 여기서 물어보고 저기서 물어보고 사방서 물어보는데 뭔 말인고 하다 본 게 우리 약수 여자를 말한 줄 알고
아양 일부러 알려줬다니까. 얼마나 고생하는가 몰라 내가. 물든데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돈을 달라고 그랬다는 게 가르쳐준다. 그러나 망할 책임당 있다니까. 아 귀찮아갖고 한때는 그냥. 올해 84살인 박경순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이 우물의 예찬론자입니다. 아따 맛있다. 피부가 좋다고 하는데 내가 피부가 좀 안 좋았거든요. 이물 붓고 이물로 이제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한 게 피부가 완전 좋아져갖고 그 거시기가 없어요. 나는 피부가 가려운 뒤 그런 것이 없어요. 이 물을 마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피부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속이 편안해졌다는 점입니다. 자, 또 일단은 변비가 많이 좋아졌다. 변비가 없어졌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당이 당뇨가 좀 개선이 됐다. 피부가 뭐 트러블 같은 것이 없어졌다. 처음에 뭐 어떤 검은 뭐 주근깨라든지 이런 부분도 완화되는 느낌을 받았다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물에 어떤 성분이 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물의 성분을 검사해봤습니다. 수돗물과 비교한 결과 차이점이라면 산도가 다르다는 건데요. 수돗물이 7.18로 중성인데 반해 이샘물은 8.36의 약 알칼리수입니다. 일본에도 장수마을로 손꼽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시마네현 중부에 위치한 가나기 마을. 일본에서도 유명한 청정지역으로 자연환경이 깨끗하고 양질의 온천지대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하 300m, 화강암에서 만들어진다는 원수. 품질이 좋아 가열 살균이 필요 없는 천연의 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병을 호전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쌀쌀해진 날씨, 따끈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니 시름을 다 잊게 됩니다. 이 온천물이 건강을 되찾게 하고 장수를 돕는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 물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물을 많이 마시면 정말 장수하게 되는 걸까요? 또 어떤 물이 좋은 물일까요? 水というのは人間の命の源泉だと考えておりますので、やはり体にとって優しい自然の水がですね、やはり化学物質とかそういうものが入らないお水を、やはり飲料にも使い、入浴にも使うということが健康の原点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마을에는 물을 판매하는 독특한 시설도 있습니다. 10리터에 20엔, 우리 돈으로 약 200원 정도의 값에 물을 파는 동전 판매기입니다. 집안에 어엿한 수돗물을 두고도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매일 물을 기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나가타 씨 역시 이 물이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가나기 쪽에 연배의 方가 많이 있어요. 오래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方も大体 使われる方が多いですね。
물의 특징은 산도가 대략 pH 8 정도의 약 알칼리수. 50대 주부인 나이토 노리에 씨도 이 알칼리수의 신봉자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 사용할 물을 받아와서 요리를 합니다. 남는 물로는 야채도 씻고 세수도 한다는군요. 이 물을 사용하고부터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고질병인 피부병이 크게 개선됐다는 겁니다. 아토피 피부염 って知ってます? あの、こう、体中に湿疹ができる。それをつけたら治る。だから昔からもうそこへ汲みにお水汲みに一升瓶持って行っとられたみたい。 한국 순창 장수 마을의 알칼리수 샘물. 그리고 가나기 장수 마을의 알칼리수 샘물. 과연 두 마을 물의 공통점인 알칼리수는 사람들의 믿음처럼 장수의 비결이 맞는 걸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간 노화의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활성산소는 사람이 숨을 쉬는 순간 발생하는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칼리수가 이 활성산소를 막아준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의 착안에 만들어진 것이 알칼리 환원수. 전기 분해를 통해 알칼리수를 만드는데 알칼리 전해수 또는 알칼리 환원수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알칼리수가 만들어지면서 산성수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이건 물의 분자. 酸素と水素があります。で、電気分解をするとここで切れます。で、水素と酸素がついた OH-というのと、それからこちら側の方が H になって水素ガスという形になって出てきます。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수소가 활성산소와 결합을 해서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칼리수가 정말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을까?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성인 남녀 총 8명. 각각 4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고 이들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소주를 마시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실험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알칼리 환원수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술을 먹게 되면 사람 몸속에서 술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모인 사람들. 두 개 그룹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네 분은 물을 먹는 그룹이고 왼쪽에 계신 분들은 물을 안 먹는 그룹인데요. 네 명에게는 활성산소 제거에 효과가 높다는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도록 하고 나머지 네 명에게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소변에서 활성산소의 양을 측정했습니다. 과연 알칼리수는 활성산소의 양을 줄일 수 있을까요? 실험 결과, 알칼리수를 마시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알칼리수를 마신 그룹에서 활성산소의 양이 줄어든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알칼리 환원수가
환원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기가 산화가 되면서 상대방 물질을 갖다가 환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이론들이 있겠지만 수소가 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알칼리 환원수의 환원력이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데 효과를 보였다는 건데요. 이 과정을 통해 노화가 방지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연수, 아니면 수도수, 우리가 음료수에 넣는 물의 대부분은 산화력을 산화력, 즉 우리가 생물을 老化したり 병에したりする 산화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물, 그것과 반대의 성질을 가진 강결력을 가진 물, 이것이 알칼리수입니다. 電気分解した水です。 물의 놀라운 능력,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따뜻한 음료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올해 21살인 지연 씨, 물 다이어트에 도전해보겠다고 합니다. 원푸드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까지 안 해본 게 없다는 지연 씨.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연 씨의 물 다이어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먼저 현재 몸 상태를 체크해 보기로 했습니다. 건강은 양호한 상태. 다음으로 비만도 측정. 키 160.4cm, 몸무게 64.7kg, 10kg 감량이 목표입니다. 요거를 식량으로 치면요, 7개월치 식량이에요. 몸에 있는 걸 다이어트의 핵심은 하루에 3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 입으로 먹는다,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몸에 있으니까 몸에 있는 거. 점심 언제 먹었어요? 안 먹었죠? 지금 배고프시죠? 네, 오케이. 한입 한 모금 먹고 얼마나 먹으면 배가 부르게 되는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먼저 물을 준비하고 한 입에 평소 먹는 양의 3분의 1을 꼭꼭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물 한 모금. 이것만 지키면 어떤 음식이든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참 쉬워 보이는데요. 물은 추가로 합쳐서, 그러니까 한 입 한 모금 하면서 마신 물의 양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합쳐서 하루에 먹은 총 물의 양이 한 3리터 되면 돼요. 3리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 내가 2리터만 권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감량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3리터의 물을 마시라는 거죠. 닷새 후 다시 만난 지연 씨. 실용음악가인 지연 씨는 오늘도 연습에 매진 중입니다. 출출해질 때쯤 어김없이 간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연습을 하고 난 뒤 먹는 간식은 더욱 꿀맛입니다. 그런데 지연 씨, 먼저 물을 들이킵니다. 물 먹을까? 그리고 과자를 집어들고 맛있게 먹습니다. 마가렛. 딱 맛있어. 무슨 맛이야? 녹차?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음료수 대신 물을 먹는다는 것 정도? 친구들은 지연 씨의 다이어트 방법을 궁금해합니다. 첫 냄비를 우리가 가는 거야. 예식 너가 하는 거야? 그거 같이?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대신에 이게 제일 짜증나. 그러니까 다 좋은데 3분의 1만큼 내가 평소에 어떤 양에? 아. 3분의 1만큼만 먹어야 돼? 아니 아까 밥 먹었거든. 전복을 먹었는데 계속 밥도 조금 먹고
물 와, 먹고. 신기하다. 그 물한통 다 먹어 밥 먹으면서. 이거를 두통 먹었어. 밥 한 끼 먹으면서. 그럼 무충 그냥 먹고 싶을 거 있으면 다 먹고 밤이라고 쳐도 막 7시 8시 막 고기 먹고 했는데도 4일 만에 거의 2kg 정도 빠져 가지고. 왜 빠지는 거지? 물 물이? 물이 노폐물 빼 주면서 이렇게. 그런데 지현 씨 살이 빠지긴 빠진 걸까요? 지금이 5일째고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박사님께 칭찬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 4일 만에 1.6kg 강량했다고 더 훨씬 좋은 효과를 보일 것 같다고. 지금 좀 화나는데 이게 이제는 뭐 4일 5일밖에 안 됐는데도 그냥 제 습관에 배인 것 같아요. 그 아까 물어봤던 게 너 6시 이후로 먹냐 안 먹냐 그거를 물어봤는데 먹는다 하더라고요. 밤 10시에도 먹고 11시에도 먹고 대신 물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다이어트 저도 해봤는데 저녁 6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고 막 운동장 계속 10바퀴 20바퀴 뛰고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 했었는데 먹을 거 다 먹고 물로 한다는 게 조금 의심이 사실 가요. 빠질지. 저는. 4주 후 지현 씨의 몸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현 씨 그래요. 어땠어요 그래?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네. 그냥 막 밥 한 입 먹고 물 한 잔 마시고 그런 식으로. 떨리는 순간입니다. 한 달 만에 올라가 보는 저울. 그런데 지현 씨의 몸무게는 한 달 만에 무려 5kg이 감량됐습니다. 건강 상태도 좋습니다. 어떤가요? 눈으로 보기에도 살이 좀 빠진 것 같나요? 배둘레. 89cm에서 83cm. 5cm 줄었어요. 그다음에 엉덩이 둘레도 98에서 94.5. 역시 4.5cm. 네, 이렇게 큰 차이를 냈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달에 5kg 빼기가 그렇게 쉬운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또 어떤 엄청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솔직히 먹을 거 다 먹었거든요.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네, 진짜로 쉽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인 것 같아요. 신비한 물의 기적. 건강을 되찾게 해주는 물이 음식의 맛까지 좋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도쿄에서 차로 1시간을 달려 찾아온 곳, 가마쿠라시입니다. 모토이토 사장은 밥이 보약이라는 생각으로 요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요리를 연구합니다. 일명 창작요리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가 창작요리를 만들게 된 계기는 교토에서 이곳 가마쿠라에 오면서부터입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레시피로 한 요리의 맛. 그런데 맛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유를 찾던 중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それはなぜかって考えた時に元のベースの水が違うからやということでそれでいろいろとお水の研究をしてみました。 그렇게 해서 착안한 것이 용도에 맞게 물을 사용하는 건데요. 수돗물을 전기 분해해서 나뉜 알칼리수와 산성수를 각각 요리에 활용하는 겁니다. 酸性水はこれはやっぱり顔を洗うとか手を洗うとかそれから麺類を茹でるときうどんそばじゃないうどんとそうめんその類を茹でるときは酸性水を使います。これは麺のコシを強くするためですね。色が綺麗になったり味
うまみが増えたりとかしますからよりグレードの高い料理ができるよね。물이좋다는이야기는이제상식이됐습니다오하나디디디물로인생을다시찾았다는사람도있습니다12년전생존확률 5% 라는말기위암진단을받았다는올해46살의김현준씨암수술이후술도끊고채식위주의식단으로생활습관도바꿨습니다무엇보다주목한것은물이었습니다매일2리터의물마시기를멈추지않았습니다현재위암은완치된상태김씨가건강을되찾으면서물에대한믿음은더욱커졌고물마시기는온가족들의생활습관이되었습니다제일먼저바꾼게이제생활패턴들생활습관들생활환경들그런것들많이바꿨고요물도좀그냥단순하게먹는게아니라좀몸에좋게끔먹어봤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이제지금도약알칼리수라고하는정수된물을계속마시고있습니다물을마시고역류성식도염이개선됐다고말하는장진아씨고질병인식도염때문에먹는것도마시는것도늘고민이었습니다그런데알칼리수물을먹기시작하면서고민거리는싹사라졌다는겁니다결혼전에그러니까어렸을때부터계속이제위가안좋아가지고소화불량이되게심했었어요그래가지고맨날이제소화제같은거많이먹다가이제결혼하고나서아기갖고나서또이게약간임신하고하면은약간이렇게체기가되게많이있대요그래서좀쳐다보다가이제강알칼리수랑뭐알칼리수그런것들이이제위장장애이런거에되게도움이된다고해가지고그때서부터마시게된것같아요몸이좋아지는경험을한후부터내몸에맞는물에대한요구는더욱커졌다고합니다산성수나알칼리수를이용한다양한요리법과건강법을블로그에꾸준히올리고있습니다양념게장덧글같은걸로문의주시는분들도좀있었어요근데개인적인거니까개인적인거니까그냥이제개인적인의견같은거많이늘남겨드리고대답해드리고이정도해서네요리는몇가지정도나지금올라갔나요지금요요리가뭐그냥한100가지정도아기가태어나면서부터건강에대한관심이더욱커졌다는장진아씨물마시는습관이내몸을바꾼다는믿음도변함없이계속되고있습니다지금 1.5L 정도물통에두통담아가지고하루종일마시니까하루종일마시니까뭐저혼자도한2리터좀못되게마시는것같고그다음에애기랑남편이랑해서먹으니까거의물이한세통쓰는것같아요근데4리터좀못마시는것같아요그외에도음식으로도계속먹으니까뭐그이상은마시는거라고생각하면되겠죠기적을만드는물물은이제병을치료하는데쓰이기도합니다고베시의한병원병원환자를위한음식준비로분주합니다그런데이곳에서쓰는물은일반수돗물이아닙니다알칼리환원수를환자식에이용하고있습니다지금그런그런기타에게분가해서위에에아게사세てもらって してます1985년부터물치료를해왔다는데요하루 2, 3리터의알칼리환원수를환자들에게마시게한다고합니다お米を炊いたり、お野菜を洗ったり、お茶を入れたり、お味噌汁に使ったり、
と煮物を炊いたり料理全般的に使わせてもらってます。특히이곳은다리가썩어가는당뇨병성궤저증환자치료에물을사용합니다水をつけて、もう水をいっぱい飲んで、1日6リッターから7リッターぐらいですね。で、悪いものを出してっていう治療ですね。はい、で水につけ1日2回つけてきました。はい、물은약이아닙니다。다만사람이본래가지고있는자연적치유능력을높이는데역할을한다는겁니다私は足を切らないで治してもらいに来ました。それで足を切らない治療をお願いします。というふうにこの強く申し上げまして、それ以来もうずっとこのアルカリ性の消毒薬を希釈した水の中に、足を20分ほどつけまして、それからそういった疾患している場所にですね、消毒薬の軟膏を垂らして包帯でぐるぐる巻き。알칼리환원수치료법을최초로고안한가와무라박사수치료원리가아직확실하게규명된건아니지만혈액순환개선이증상을개선시켰을것이라는설명입니다今から1985年に偶然その電気分解装置ですね、水道水の電気分解装置を知ったのがきっかけで、そしてその水を飲んでいるいろんな病気の患者さんがその水を変えると非常に良くなっている、そういう患者さんの体験談が私の水を使うきっかけになったんです。병을고치는의료현장에까지등장한물의힘。병을치료하는물이있다는사실。놀랍지않나요？그러나이것은이제시작에불과한지도모릅니다。신비한물의기적은막연한믿음에서이제현실이되고있습니다。私は水は薬と思っていませんから、水を飲料水として病院では食事を賄う水と、そして入院患者さんに中心に自由に水を飲んでいただくだけです。물로병을치료한다는의사는가와무라씨뿐만이아닙니다。네팔에서의료지원활동을하고있는이규재교수。이곳에온지3년째입니다。그는지난20년간수치료와관련한연구를꾸준히진행해왔습니다。국내물치료분야의1인자로꼽히는이규재교수。이곳네팔에서이교수는가난하고어려운사람들에게단비와같은존재가되고있습니다。그동안지속적인임상실험을통해당뇨질환을비롯아토피성피부질환장기능강화등의수치료가효과가있다는연구결과를얻은이교수이곳네팔에서수치료는신장결석방광결석환자들의결석제거에활용되고있습니다현재까지는성과가매우좋습니다물은처방에따라환자들에게개인별로하루2리터씩지급됩니다치료에이용되는물이다보니더도덜도말고1인당하루에딱2리터씩만받아갈수있습니다효과가입소문이나면서물을받기위한사람들로병원은늘북새통입니다신장이나방광에돌이확인된경우에그리고이제그런증상이있는경우에아마의사선생님께서20일정도에물을이제권하고하루에1리터를권합니다하루에1리터처방을하는데이곳에서1리터를마시고1리터는집에가서1리터를마시고하루에1리터를마시는거로이곳에처방을하고있습니다의술이발달하지않은이곳물을이용해결석을치료하는이규재교수의수치료는성과를보이고있습니다
그동안 수치료를 통해 몸에서 나온 결석들입니다. 또 일찍 나와서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전기 분해를 통해 나온 산성수는 화상 환자들에게 소독약 대신 쓰입니다. 아무로 거기 나온다. 선모도 킹로다. 너디 리버 떠는 거서 아니 त्यसमा अब मतलब बर्खायाममा अलि अप्ठ्यारो पर्छ अब कहिले बढेको हुन्छ के हुन्छ अनि त्यसमा अप्ठ्यारो तर्नुलाई अप्ठ्यारो हुन्छ अरू त सब राम्रै छ तर नदीले गर्दा हामीलाई अप्ठ्यारो परिरहेको छ राम्रो लाग्यो हामीलाई अब केही परिवर्तन भइरहेछ परिवर्तन धेरै भइसक्यो राम्रै छ यो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4주 4주 전에 가정에서 이제 큰 화상이 있어 가지고 어린 아이가 입원을 하였는데 얼굴 부분 그리고 양팔에 굉장히 심한 화상이 있었고 병동에 며칠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치료를 시작을 하였고 또 퇴원을 해서 매일 이곳에서 수치료를 받고 또 집에 돌아가서도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수치료를 하면서 지금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거의 3살이 돋아나서 상처가 다 나간 상태입니다. 신분에 따라 먹는 물도 다르다는 네팔. 이 교수는 이곳에서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알칼리수는 알칼리 환원수라고 이제 학문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입니다. 또 알칼리의 의미는 그 물을 입자를 작게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우리 몸을 구석구석 돌고 이제 우리 몸에 노폐물을 이제 빠르게 배출하는데 그런 학문적인 근거와 안전성의 근거를 해서 이곳에서 환자들에게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물의 변신. 물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물산업 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 600조 원. 2025년에는 1,500조 원으로 급성장이 예상됩니다. 국내 생수 시장도 연평균 10%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생수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물을 선택해야 할까요? 브랜드와 기능성을 잇고 물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물, 건강을 위한 물은 과연 어떤 물일까요? 그 답을 찾아 이제 마지막 여정인 히말라야까지 왔습니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험악한 지형,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따뜻한 온천물에 세상 시름을 잇는 사람들. 더한 행복은 없어 보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물이 질병을 고쳐준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마음의 시름을 잊게 하고 몸의 질병까지 날려버린 것은 아닐까요? 치유의 물, 힐링워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시는 한 모금의 물에서 시작되는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물로 건강을 되찾는 이야기를 찾아 프랑스, 일본, 네팔을 돌아 이렇게 다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명의 물. 그리고 건강한 물. 여러분, 이래도 물 마시는 일에 인색하시겠습니까? 人間にとって水というのは命を維持するのに欠かすことのできないものですね。 quantité idéale, pardon, quantité idéale en général, on considère que un adulte va consommer à peu près 2 litres d'eau par jour. Si on fait beaucoup de sport, si on boit, on peut être amené à boire plus d'eau.
si malheureusement on n'a pas assez d'eau potable à proximité, ça peut être un problème pour la santé. 물은 인체의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체중의 60%, 뇌와 근육의 75%, 연골의 80%, 혈액의 94%가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의 소중함을 그동안 너무 모른 척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 이 한 잔의 물이 당신의 몸을 치유하는 기적을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